오늘은 위염 치료에 쓰이는 검증된 몇 가지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염은 크게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급성위염은 헬리코박터균이나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진균 등의 감염이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복통과 소화불량, 트림 구토 등의 증상과 관련성이 있는 위염은 이러한 급성위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위염은 여러 염증인자의 원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때 나타나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 경우 위장점막에 파고드는 염증세포의 종류가 급성위염과는 조금 다릅니다. 또한 위장점막 분비선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점 역시 급성위염과 구별됩니다. 만성위염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약물과 흡연,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 불규칙한 식사습관 등에 의한 담즙 역류 위절제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급성과 만성위염 치료에 쓰이는 약초는 많지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쉽게 구해서 쓸 수 있는 약초로 알아봤습니다. 먼저 인체 염증 제거 작용이 매우 우수한 작두콩입니다. 작두콩은 서리태에 비해서는 5배가 넘는 유효 성분들을 고루 지니고 있고, 성미는 쓰고 따뜻하며 작용 부위는 위와 신비에 들어갑니다. 약리작용에는 항염증 작용과 조혈증진 작용, 면역증진 작용, 종양성장 억제 작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알코올성 위염으로 생긴 환자 실험에서 작두콩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위점막 손상과 출혈이 감소하였음을 관찰하였으며 위손상 면적 또한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작두콩 80% 추출물은 위염에 대한 산화적 손상 억제와 염증 억제 효과 등을 통해 알코올성 위염을 억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는 저용량보다는 고용량을 섭취하였을 때 그 보호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60세가 넘는 한 아주머니가 1년 정도 작두콩차만 꾸준히 먹었더니 위염과 십이지장궤양을 완치한 사례가 나타나서 더욱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약용으로는 물 1리터에 말린 작두콩 썬 거 한 줌을 끓이시면 되고, 이때 양파 한 개를 껍질째 넣어주면 더욱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불로 20분 정도 끓인 후에 다시 약한 불에 10분 정도 더 우려내서 하루 3잔씩 마시면 됩니다. 작두콩은 따뜻한 성질로 위열이 있으신 분은 복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과 남녀 원기회복 및 위암 치료에 쓰이는 두릅나무입니다. 두릅나무는 한방에서 목두채라 해서 줄기와 잎뿌리 등의 전체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성미는 맵거나 평하며 미량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 위과 간 신장 및 방광에 작용합니다. 서울대학교 두릅나무 금피 추출물에 의한 위염 및 위궤양 효과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두릅나무 금피에 뮤신 추출물을 검체로 하여 위손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염산과 에탄올 위손상에 현저한 저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추출물을 계통적으로 분액하여 강력한 유효 분액을 확인한 내용으로 위염과 위궤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드름나무는 말린 금피 20g에 물 1리터 정도를 붓고 물의 양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면 하루 3회씩 마시면 됩니다. 드름나무에는 미량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과 설사 증상이 따를 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항균 및 항염작용이 우수한 인동초입니다. 인동초는 사스나 메르스, 독감 등의 각종 유행성 항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약초로서 전염병과 악성 세균들을 죽이는 것으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차며 작용 부위는 위와 심폐에 들어갑니다. 대한본초학회지에서 인동초 추출물 60% 투여는 높은 항산화 활성으로 손상된 위점막을 개선시켰으며, 위점막 손상 지표 역시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위의 점막 장벽 보전, 위산의 억제 및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가진 위의 화학 전달 물질로 위염이나 위궤양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조직의 형태학적 관찰에서도 인동초 추출물 투여는 점막의 상피세포의 손상을 회복시켰습니다. 따라서 인동초 추출물 투여는 위점막 손상 보호 효과에 크게 기여해서 급성위염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는 인동초의 새싹을 이용한 선행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여러 위연 모델에서 감소됨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인동초는 말린 약재 20에서 30g 정도를 팔팔 끓는 물에 잘 우려낸 다음에 하루 두세 잔씩 음용하시면 됩니다. 뿌리는 약성이 강하니 줄기와 소량씩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각 병증에 따라서는 하수오와 지치, 맹문동, 민들레 등과 배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인동초는 미량의 독성과 항균활성이 강해서 장기간에 걸쳐 복용하거나 물 마시듯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알레르기와 복통이 생기는 경우에도 즉시 복용을 금하시길 바라고,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